오늘은요, 양파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를 소개해 주세요. 네, 생양파 4개, 1kg, 청양고추 3개, 홍고추 하나. 양념장을 만드는 데는 물 2컵, 간장 1컵, 설탕 1컵, 식초 1컵, 까나리 액젓 1스푼, 굵은 소금 1스푼. 이 재료로 양파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간장 넣고, 설탕, 식초, 까나리 액젓을 조금 넣어요. 그러면은 감칠맛이 있어서 더 맛있어요. 그 다음에 소금 한 스푼. 이렇게 끓여요. 끓는 시점으로 3분을 끓여요. 양파를 썰어요. 양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안에 거는 조금 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한 번만 이렇게 양파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위장 기능을 강화시키며 체력을 보강하는 데 효과가 있답니다. 저희도 올해 양파를 심었는데 양파가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굵고 아주 실하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청양고추는 이렇게 송송 썰어요. 홍고추도 송송 썰어서 넣고 이제 간장물이 끓어요. 근데 이제 끓기 시작한 시점으로 3분을 끓여야 되거든요. 3분을 끓여서 이렇게 뜨거운 막 김이 나는 걸 붓지 말고 이 김 나는 거 한 김 나갔을 때 부어야 됩니다. 끓인 양념 물을 부어요. 이렇게 뜨거운 거를 부으면 양파가 그냥 끓이지 않고 그냥 넣은 거보다 아삭아삭하니 맛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약간 물이 적은 듯 한데요. 이게 절거지면은 양파가 절거지면 쑥 들어가서 이 양이 지금 딱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실온에서 하루 뒀다가 냉장고에 두고 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양파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저기 또 이제 오래 두고 먹을 경우에는 이거를 하루 뒤에 간장물만 따라서 끓여서 식혀서 부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보관하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파 장아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몸에 좋은 양파 장아찌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